004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흥입니다. 신흥, 은, 는 동사는 치과용 기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1964년 11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 치과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전문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치과용 진료대, 치과용 합금, 치과용 X선 촬영기, 공기 압축기 등이 있음 전국 지점 / 유통 / A / S망과 제조 공장, 물류센터 등을 갖추고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고객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함. 기업 개요 대시 치과용 기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64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1991년 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치과용 진료대, 치과용 합금, 치과용 X선 촬영기, 공기 압축기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치과에서 사용하는 소모용 치과 재료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대시 신제품 치과 유니트 체어 출시와 치과 귀금속 시장의 신규 진출 등을 통하여 국내 시장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치과용 합금 및 합금 유치관의 판매 증가에도 주력인 소모성 치과 재료의 판매 감소, 치과 진료대의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지분법 이익 증가, 법인세 감소에도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치과 시장의 확대에 따른 치과용 합금 등 판매 증가와 소모성 치과 재료 수요 증가, 통합 물류센터를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 구축 등으로 매출 회복 기대.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신흥의 시가총액은 13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31위입니다. 신흥의 상장 주식수는 950만 주입니다. 신흥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흥의 퍼은 16.2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39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7배. 11,3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 원, 130억 원, 10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4번지억 원, 134억 원, 85억 원입니다. 신흥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59%이고 유보율은 1522.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1.49이며 전일 대비해서 9.8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3.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59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의 2023년 4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